헤어져야지 이런 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진 않은데 혹시 뭐저또 다른 사건이 있었나요? 나 하루는 이제 오빠가 이제 퇴근하고 데리러 온 날이 있었거든요. 네네, 평일에 회사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평소 같았으면 막 수고했다. 막 이렇게 그쵸. 좀 따뜻하게 좀 반겨주면서 안아주면서 그렇게 해줬었는데 그날은 그냥 쌩 돌아서 가버리더라고요. 혼자 드시고요? 그래서 왜? 왜? 왜 그러지? 뭐지? 했는데 차에서 그러고 둘다 아무 말 없이 제가 막 얘기를 해도 오빠는 별 호응이 없었어요. 그때 뭐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? 특별한 일은 없었고. 왜? 뭐야? 아, 궁금해. 삐처리됐어요. 뭐야? 뭔데? 와, 이렇게 또 양쪽 얘기 들어보면 또 너무 다른 얘기예요. 아니, 이런 얘기를 둘이서 왜안 했대요? 그러니까요. 어른들이 그런 말할 때 있어요.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좋다고, 나랑 다른 사람. 근데 두 분은 서로 배려하고 배려하니까 맞아. 속 이야기를 제대로 못 털어놓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러네. 딱이에요. 2주간 연락을 안 했어요. 그런데 연락 와서 갑자기 줄게 있대요. 갑자기 줄게 있다고 부산에 와서 그냥 편지를 주고 가더라고요. 네네. 손편지요? 주고 갔는데 전 그날 만나서 또 펑펑 울었어요. 펑펑 울면서 편지도 제대로 못 읽어보고. 우리 아무래도 이렇게 장거리 하는 거 앞으로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거든요. 이제 그러고 집에 와서 나중에서야 편지를 읽어보는데 뭐라고 써 있는 거죠? 오빠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도 서로 바쁘고 힘들었지만 이제 연락이라든지 뭐 만남의 횟수라든지 뭐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서로 조율해서 조금 더 맞춰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. 제가 왜그 편지를 그렇게 뒤늦게 집에서 읽었는지 너무 후회되더라고요.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미안해지고 오빠한테. 내가 좀 많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었구나. 그런 부분 좀 미안하다고도 하고 싶고. 오빠 먼저 처음에 손을 내밀었으니까 이제는 저도 한번 내밀어 보면 좋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